오랜만에 준댕기.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뭐는? 이런 콘패티를? 오, 마태가! 마태가 씨! 마태가! 오, 오, 어떡해. 너무 귀여워. 이거 어디서 구매하셨을까? 헐. 오, 와, 대박이다. 포장이. 아니, 아무튼, 교환을 했습니다. 중복인 원우랑 위버스 버전 특정 번호니를 호시랑 원우로 교환을 했어요. 이거는 제 다이어리에 붙여놓을 겁니다. 와 대박, 너무 귀엽다.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어 뭐야 이거? 이거 제가 좋아하는 셀카인데요? 아 진짜 귀엽다, 이거 뭐야? 너무 귀엽다. 감사합니다. 저는 뭐 챙겨드리지 못했는데 안전하게 호시도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지? 컴팩트인가? 컴팩트일 거예요 아마. 잘 안 들어가게 처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짠. 이게 뭐죠? 위버스 버전 일본 분철을 탔죠. 아 호시 원우 도겸이로 분철을 탔죠. 근데 이렇게까지 대왕 중복이 올지 몰랐어 위버스에서. 흐흐. 아, 저희가 호시 도겸 원우를 분철했는데 쪼개님이 세 세트를 사셨는데 하나도 안 나온 멤버가 있어서 그 세 명 중에 한 명은 저희 집에 못 왔다. 그쵸. 그렇습니다. 우와. 아, 맞아. 저희가 이거 분철을 탄 이유가 미공포 때문에. 맞아. 어, 위버스에 미공포가 있어가지고. 사실, L4는 그냥 어떻게든 현장에서 깔 수 있는데, 미공포는 현장에서 까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우선 민규가 왔고요. 도겸이. 호시. 아, 이렇게 알 수 없는. 뭐야, 이거. 호시 얼굴 보라색 됐네. 여기서 찍으면 다 이렇게 나오는구나. 원우도 내가 이래서 보라색이라고 그랬는데. 그니까 아시겠죠? 원우가 안 왔어요. 오지 않았다. 헤이 고양스. 오늘도 원우가 집을 찾아오지 못했다. 사실 그냥 카드보드지 안 해주고 그냥 보내주셔도 되는데. 대박이다. 이거 하나씩 다 해주셨네? 대박이다. 대박이다. 아 그래서 한번 도박 한번 해볼까요? 그냥 호시 한번 뽑아보세요. 호시를요? 네. 여기서요? 네. 호시 한번 요거? 응. 오케이 요거부터 뜯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 아 도겸이었습니다. 오 이번에는 요게 들어있네. 미니미 버전이다. 이쁘다. 난 이런 거 좋아. 귀여워. 이거 완전 예쁜데? 이거 완전 예뻐. 이거 땅땅한 거지 그거. 어. 사진 보는 거. 근데 여기 두 장이네. 아 붙어있네요. 아 어, 깜짝이야. 어제 두껍다 했어요. 진짜 귀여운데? 사회럭드랑 똑같이 생겼네. 사회럭드보다 깨끗하고 화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밝아요. 럭드는 왜 럭드인 거죠 이름이? 언럭키 드로우야. 그럼 이게 호시일까? 내가 둘 중에 끌렸는데?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응. 어, 우와 이 정도는 구분하는구나. 난 감 전혀 안 오는데. 뭘 구분해. 그냥 때려 맞춘 거지. 진짜 웃기네. 아 그리고 이게 있어요. 자 호시 도겸이가 나왔으니까 누가 안 왔어요? 원우가 안 온 거죠. 그는 미공포로도 앨범으로도 오지 않았다. 네, 좀 어이가 없긴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중복이 너무 많이 왔는데. 나만의 애기 밤송. 진짜 밤송이. 어? 귀여운데? 아 달라붙어 있냐? 아씨 이거 너무 웃겨. 너무 귀여워. 빵모자를 쓴 크루아상을 든 순영이. 이게 제 건데 제가 우선순위에 이제 민규를 적었어요. 원우 민규? 민규가 한나가 나온 거예요. 그분 총대집에. 그래서 민규를 분철 타신 분께 민규를 보내드리느라 저는 민규를 받지 못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죠. 이렇게 나와가지고 민규도 맞춰드릴 수 없는데 혹시 제가 다시 교환을 해드릴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닙니다 하고 정한이로 받았어요. 저희가 주말에 이제 오프를 갈 예정이라 교환을 하려면 주말 전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편의점 택배로 제가 받겠다고 했어요. 그냥 빨리 받으려고 편의점 택배로 받겠습니다 이랬는데 그분이 아 너무 죄송하다고 그냥 편의점 택배를 자기가 부담을 해주신 거예요. 송대님이 너무 착하고 친절하시고. 어, 그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저한테 먼저 선택권을 안 주셔도 됐을 만한 문제예요 그냥. 맞아. 근데 안 나와가지고 그렇게 먼저 연락을 해주시고 다 맞춰주신다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다음에 공지도 진짜 구체적이고 빠르게 해주셔가지고 저는 원우가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오, 어 예쁘다. 정말 진짜 예쁘다. 개쓰레기 화질만 보다가 이거 보니까 왜 이렇게 아, 예쁘지? 진짜 개쓰레기 화질. 개 예뻐. 마법사. 진짜 예쁘다 이거. 우리 하나로 민규 뽑아보자. 그래도 될 것 같아. 너무 예쁜데 정한이? 너무 예쁘다. 사실 이번에 슈아가 너무 예뻐서 가지고 싶었어요. 근데 그분 집에 슈아랑 원우가 하나도 안 온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정한이 받았거든요. 아 근데 다 예쁘다. 와 미쳤는데? 너무 예쁜데? 진짜 예쁘다. 오. 감사합니다 총장님. 기다려봐. 이거 비비는 이유?
누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슈아요. 아니면 뭐 원우나 민규? 원우 민규 나오면 정한이랑 교환해달라고 하려고요, 원포한테. 뒤집어야 되나? 응. 내 기억에 남아서. 아 너무 떨려 이거는. 리터럴리 13분의 1이라서. 나만 보면 안돼 먼저. 아니다 그냥 해라. 표정 관리에 자신이 없어. 하나 둘. 아 너무 떨리는데? 셋! 미친. 내놔. 와 나 이거 진짜 가지고 싶었어. 대박. 아니 이거 아까운 민규랑 똑같이 생겼는데? 어? 에이 힘들었겠지. 그래 셀프를 얼마 찍었겠어. 대박 사건. 야 나 위버스 보는 좀 잘 뽑는 것 같아.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고마워. 만 300원 먼저 가져갈게요. 배우신가요? 밥 먹고 하나 더 깜. 포스터도 받았다. 약간 중독이야 이거. 가볼게요. 아 진짜 개떨려. 지금 심박수 130 찍을 것 같은데. 지금 슈아를 얻고 싶으신 거죠? 네. 슈아랑 정한이랑 세트로 놔두면 그냥 너무 완벽할 것 같은 느낌? 당신 누구 원하시죠? 당연히 정원우? 전 생각도 없어요. 한 번에 깔게 되냐? 하나 둘 셋! 진짜 개미쳤다. 빨리 인사드리고 와 남자들.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미쳤나봐. 진짜 운이 미쳤네. 야 이거는 오늘 깍살했어. 근데 뭔가 삘이 그냥 가기에는 아쉬웠어. 그 여기는 터가 진짜 좋아. 홈그라운드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체에는 안 와. 하지만 차이는 다 와. 어 차이는 다 와. 대박이다. 뭐냐? SLX에 갔다가 또 질러버린 이것들. 왜냐면 동생이 원우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아 어떡해 이거 근데 찐 13분의 1이라서 나 이거 너무 떨려. 한 번에 갈게. 하나 둘 셋! 개미쳤다. 미친 미쳤음. 모르면서 가는 개쩡. 개돌았습니다. 우와 간만에 춘댕기빵 이거는 뭘까요? 짜란! 이거는 하이츠에서 한 장도 나오지 못한 옷이 하이츠 버전이랑 키트 옷이 귀여워. 이렇게 뭔가 하얗고 뽀얗게 나왔냐? 혹시 후시를 두고라 하실 생각이 드나요? 리터럴리 두고를 말하는 거예요. 엘포 두고를 말고요. 미공포까지요? 네. 아 제가 근데 일본 미공포 아직 안 산 거 두 개 있어가지고 네, 조금 그거는 고민해볼게요. 다음 거는 아까도 위버스 박스. 오 불안하지만 잠깐만. 이거는 동생. 어머 어머 이건 좀 어머 이거 어떡하냐. 아니 이거는 좀 어 와씨 방금 받은 민규인데 아 이거 어떡하냐. 와씨 이거 동생 주려고 산 거거든요. 근데 와 나 근데 나 이렇게 포장 우와. 이렇게 잘못 이렇게 두 동작 된 거 처음 봐. 와 이건 좀 바늘 접힌 민규. 와 내 민규. 아. 내 민규 펴져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일단 다음 거로 까볼게요. 아, 뭐야? 아 이분 제가 너무 죄송할 지경이에요. 준등기로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변에 우체국 없으셔서 본인이 사비 부담하셔가지고 그냥 현찰로 바로 보내주셨거든요. 찬이 슈아인가? 정한이네. 뭐 이렇게 많이 보내. 몰라 우울 좋아하니 준이. 나 지금 세븐틴 우리 집에서 지금 정모하는 거야. 완우 지훈이 내가 왔어. 귀여워. 이거는 뭐냐면 짜란 뒤에 이거 돼지도 못 빼주신 건가 봐. 대박 사건. 너무 짱이다. 호시 위버스 미공포. 어머 두 개나 못 빼주셨어. 좀 짜게요. 이걸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하자 없습니다. 깨끗해요. 깨끗한데 이것도 깨끗하고 반으로 접힌 과시 민규. 제가 봤던 것 중에 두 번째로 생각하시면 첫 번째는 정한이. 목 접힌 정한이가 원탑입니다. 어떻게 되지? 이거 파스텔에서 온 슈아예요. 그 파스텔에서 온 슈아가 볼에 완전 찍힘이 있어가지고 그 교환 요청을 드려가지고 새로 온 사회보다 이게 더 늦게 올 줄 알았는데 사회가 아직도 안 와서 얘가 먼저 왔네요. 이번에는 깨끗하게 잘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아 이거 어떡해. 아 짜증나. 미치겠네. 벌써 너무 귀엽죠?
볼체인도 있네. 이거를 그때 동생이 양도를 구해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해줬는데 꼬질꼬질해졌어. 귀여워. 사실 그때 이미 2차 주문을 해놓은 상태여가지고 우주복이랑 헤쓰지 가방이랑 도착을 했습니다. 넘넘 귀엽죠? 까볼까요? 진짜 하얘. 납작해요. 진짜 납작하고 하얗고 발 잘 씻어. 애가 아직 경락이 안 돼서 너무 지저분해. 그치? 어떡해. 뭐야? 까매. 엄마 저는 왜 이렇게 지저분한가요? 납작꽃지. 들어가지나요? 죄송한데 잠깐만요. 어떡하지? 아니 뭐 우주선에 탄 거예요? 아 너무 지저분해요. 지혜 어찌? 어찌? 아이고 미치겠다. 어떻게 하면 좋아? 너무 귀엽다. 와 진짜 대박이. 꼬리도 대박 귀여워. 호찌야 안녕. 어머 호찌 진짜 크다. 축하한다 순영아. 민규를 이겼구나.